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국내 최초의 스타트업 파크가 인천에 문을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인천시와 교육청, 지역 대학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에 들어서게 될 창업마을 드림촌.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57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저층부는 청년 창업인들을 위한 창업 지원 시설이, 고층부는 주거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창업마을 드림촌의 성공적인 조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 지역 대학이 손을 잡았습니다. 시설보다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이 그 서로가 가진 이 장점들을,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생태계를 끈끈이 엮을 거냐, 그 방안에 관해서 오히려 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들 기관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 성장, 창업 프로그램 지원, 우수 인력 양성 배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들도 기대감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인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우리 학생들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대 국제 캠퍼스가 완전히 인천 지역사회에 이렇게 그 몰입하지 않으면 저희 비전을 이제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주 앞으로 적극적으로 인천 지역사회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상생을 추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인천형 직업교육혁신지구를 운영 중인 인천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창업 생태계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인천 창업 포럼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